학원 책임,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PT봉 선생 기초구문 듣기 심화에서요, 기타 어려운 구문 3강, 비동사 뒤에 나오는 be that, 그리고 비동사 뒤에 나오는 음운사, 비음운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동사 뒤에 이렇게 대절이 오잖아요. 이 대절의 해석이 어렵습니다. 아니,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 학생들이 신경을 쓰지 않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강조를 하지 않는 그런 해석법이죠. 자, 지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동사 뒤에 that 다음에 주어동사 나왔죠? 이때 나오는 that은 절입니다. 여러분, 절은 뒤에 주어동사가 온 게 절이라고 그래요. 절은 뒤에 주어동사. 여러분, 절에 누가 살아요? 주지스님과 아기동자죠. 주지스님의 주어와 아기동사의 동사가 살아요. 그래서 절 다음에 뭐가 온다? 주어동사가 온다. 자, 그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다. 리틀이 부정어죠? 돈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비대, 우리가 돈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다.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연습이, 여러분, 이론 설명보다 연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다음, 비동사 뒤에 이렇게 음운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주어가 동사 한 때다. 한. 주어가 동사 한 곳이다. 주어가 동사 한 이유이다. 주어 동사 한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이것은 주어가 동사 한 때다. 니은으로 끝내야 되겠죠. 한. 이것은 주어가 동사 한 이유이다. 자, 예문 봅니다. 이것은 이유입니다. 내가 원하는 이유입니다. 결혼하기를 그 숙녀와. 자, 금방 했던 위의 것을 그대로 보고 여러분 스스로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연습을 먼저 해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문제는 대절 이하입니다. 대절이 뭡니까? We have no money. 우리가 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In ING 나왔네요, 여러분이. In ING는 뭐뭐 할 때, 차량을 살 때. 1번 문장 예문하고 똑같네요. 자, 2번 갑니다. 그 진짜 사실은 be that. 그 선생님이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자, be plus ing 진행이라고 그랬죠. 이제 시제를 주의해서 연습을 하면서 조금씩 고쳐나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선생님은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About something. 뭔가에 대하여. 자, the good point. 좋은 점은 is that 사진술이 되었다라는 것이다.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것이다. 과거잖아. 그러니까 했다라는 것이다. 현재면 한다라는 것이다. 미래면 할 것이라는 것이다. 자, 3번 해석 다시 합니다. 그 좋은 점은 사진술이 되었다라는 것이다. 그의 삶의 직업이. 4번 갑니다. 비동사 뒤에 Y가 나왔네요. 그것은 이유이다. 내가 원하는 결혼하기를 그 숙녀와. 자, 이 장소는 곳이다. 그 유명한 시인이 태어난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네요. 1971년에. 6번입니다. 1990년은 때다. 1990년은 때다. The President, 사장 대통령이죠.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네요. 살해당했던 때다. By the robber. 그 강도에 의하여. 자, the most important thing. 가장 중요한 것은 비동사 뒤에 that.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것이다. 우리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다. 많은 고기를. The worst problem. 가장 심각한 문제는 be that. 뭐뭐라는 것이다. 내가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나의 교수의 충고를. 자, 이 페이지로 넘어가고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배웠던 이거 그대로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심각한 문제는 be that이죠. 주어동사가 나왔죠? 그 바다가 부술 것이라는 것이다. The rocks, 바위를. 그럼 이 비동사 뒤에 나오는 대 접속사 대가 생략 가능합니다. 비동사 뒤에 대 생략 가능합니다. 자, 그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요. 그 바다가 부술 것이라고 그 바위를. 자, 비동사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be where가 나왔죠. 자, 이것은 곳이다. 네가 갱신할 수 있는 너의 현적의 구독을. 자, May 5th가 있죠. 여러분, 5월 5일입니다. 5월 5일은 때입니다. 네가 지불할 수 있는 너의 영수증을 from 너의 집 컴퓨터로부터. by ing가 나왔네요, 여러분. 뭐뭐 함으로써죠.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in ing는 뭐뭐 할 때. on ing는
하자마자 바이아인즈는 뭐뭐 함으로써. 자, 5번입니다. 자, 그 문제는 our environment, 우리의 환경, 비동사 뒤에 된 나왔죠?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것이다. 그 지구가 직면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다. 이게 한 단어예요, 여러분. 위험한 기후변화에. 이게 약간 기네요, 문장에. Because of, 뭐뭐 때문에죠? Global warming, 지구온난화 때문에. 6번 갑니다. 자, the evidence of experiment, 그러죠? 그 experiment, 실험의 evidence는 증거는, 자, in Germany, 독일에 있는, 비동사 뒤에 대신해요. 이렇게요. 문장에 관계대명사가 하나 이렇게 첨가가 됐네요, 여러분. 이렇게요.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해석을 해볼까요? 자, 그 아이들이 얻는다라는 것이다. 더 낮은 성적을, 어떤 아이죠? 코를 고는 아이들이. 자, 아이들보다 관계대명사죠? 니은으로 끝내야 되겠죠? 코를 고지 않는. 이 문장은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니까 일반 학생들이 약간 좀 어려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만 가로를 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으로 갑니다. The obesity problem이 비만 문제는 비대, 비동사 뒤에 대절이 나왔습니다.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것이다. 그 성인들이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다. 모든 이상이에요. 이렇게 2.2g 이상을, 트랜스 지방을, 2.2g의 트랜스 지방을, 퍼데이, 하루에. 자, 가장 큰 문제는 비동사 대에 된 나왔네요. 내가, 서포트, 돕다, 지지하다, 도와야만 한다라는 것이다. 더불어 수용사, 원만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자, 9번입니다. 자, 가장 큰 문제는, 아, 관계대명사가 하나 끼었네요. 이렇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그대로 왔네, 이렇게. 그죠? 자, 내가 도와야만 한다라는 것이다. 자, 10번 갑니다. 그 10대들의 문제는 approach to be as, 뭐뭐 의죠. 그 10대 소년들의 문제는 대절 이하라는 것이다. 뭘? 그들이 증명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다. 뭘? 대절 이하를. 그들이 성인이라는 걸 by ing 통과함으로써 a test of bravery, 용감함의 시험을. 이 brave는 용감함이죠. 이 bravery는 용감함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요. 금방 배웠던 이 비댁과 비동사 뒤에 의문사는 우리가 기초 구문독해에서 배웠던 거죠. 한 번 더 반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설명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설명은 그냥 듣고요. 여러분 스스로 해보는 것, 이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우리 콩이가 여기 있네요. 여기 콩이, 우리요. 형이 인사해. 안녕하세요.